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복음 스님의 영어와 한문으로 외우는 불교 20강 부디즘 사르나트 오늘 3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드가야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이제 사르나트 지금 녹야원이죠. 프론트 뷰 오브 사르나트 뮤지엄. 이제 그다음에 그 녹야원의 사르나트의 이제 박물관. 이 그림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여기 사르나트 거기서 나온 거기서 유물들 이런 것을 전부 여기 이제 복원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 성지 순례 가서 사르나트 녹야원에 가신 분들은 필히 박물관에 들려서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가면 아주 중요한 그런 보물들이 거기 이제 말하자면 보관되어 있죠. 듀링 더 팔라. 팔라 왕조라는 것은 8세기에서 11세기 사이의 피리어드. The rulers built new Mahavihara such as Odantapuri, Somapura, Jagadala and Vikramashila. And patronized existing ones such as Nalanda and Sarnath. During this time, Buddhist pilgrims and monks from all over Asia traveled to Sarnath to meditate and study. The Pallas were the last major Buddhist dynasty to rule in the Indian subcontinent. They were replaced by the Kahadaballa dynasty, whose capital was located at Varanasi. 그러니까 팔라 왕조가 있어요. 팔라 왕조. 팔라 왕조 시대 통치자들은 이제 오단타뿌리, 소마뿌라, 자가달라, 비크라마실라와 같은 새로운 마하비하라를 건설하고 날란다와 사르나스와 같은 기존 마하비하라를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팔라 왕조 시대에 이미 날란다 대학 있죠. 날란다 그 대학이란 게 사실은 사원 대학입니다. 사원 대학. 예, 절이면서 대학이면서 그 이제 비구들이 공부하는 그리고 이제 사르나트. 예, 사르나트라는 뭐 사르나트스나 사르나트. 같은 기존 그 막 큰 절을 후원한 것은 물론이고 또 뭘 또 세웠냐면 오단타뿌리, 소마뿌라, 자가달라, 비크라마, 실라와 같은 새로운 이런 큰 절들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건 일종의 사원대학이에요. 사원대학. 어마어마한 사원대학. 지금 저 사원대학이 보면요, 이제 이런 그 전통이 남방불교로 전해졌고 티베트 불교로 전했고 중국 불교로 이제 전해졌지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승가대학이란 게 원래는 그 뿌리가 사원대학에 있는 겁니다. 사원대학. 그러니까 이제 인도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런 날란다와 사르나트와 같은 큰 그 기존 마하비하라 큰 절의 어떤 것도 이제 후원을 했지만 또 새로 이렇게 유명한 이런 사원대학을 설립을 했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아 전역의 불교 순례자와 8세기에서 11세기에는 이제 많은 아시아 지역 중국 뭐 한국 일본 이런 데서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순례자와 승려들이 그 명상 공부를 위해 사르나트로 이제 왔다 이런 얘기고 팔라 왕조는 인도 아대륙을 통치한 마지막 주요 불교 왕조였습니다. 인도의 모든 왕조가 다 불교도 왕은 아니었습니다. 불교 왕조는 아니었죠. 팔라 왕조가 이제 마지막 불교 왕조였죠. 그때 수도가 이제 바라나시, 바라나시죠. 그들은 수도가 바라나시인 요런 이제 나중에 대체가 됐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라이언 캐피탈 of the Ashoka in the Museum. 거기 가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라이언, 사자죠, 사자. 사자 머리. 네 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이것이 인도의 지금 국장이 되어 있죠, 국장. 국가 상징.
국장이로 내셔널 엠블럼이 되겠죠. 인도의 상징은 이 아쇼카 대왕의 라이언 캐피탈 이걸로 되어주면 되죠. Although the Kahadavala kings were Hindu, they were tolerant of Buddhism. Inscription unearthed at Sarnath in early 20th century indicated some of the monasteries. They enjoyed royal patronage from the Gandavala rulers. 그러니까 간다발라 왕은 이제 힌두교였지만 힌두교도였지만 불교에 관대했다. 관대했고 불교를 후원했다. 뭐 이런 얘기고 이제 20세기 초 사라나트에서 발굴된 비문은 그곳의 수도원 중 일부가 카바디 통치자로부터 왕신의 후원을 받았다는 것을 힌두 왕이었지만은 불교를 후원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 For example, in a mid-12th century inscription attributed to Queen Kumara Devi. She takes credit for the construction, restoration of living quarters for monks. It is widely asserted that the structure referred to in Kumara Devi inscription is the Dharma Chakra Jinabhyara. But the evidence for this is conclusive. Whatever the case, it is likely to be among the last structures to be built at Sarnath prior to its destruction in 1194. The inscription excavated at Sarnath in March 1908 is currently maintained at the Sarnath Archaeological Museu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세기 중반 불교가 이제 이슬람 그 터키 군대에 당하기 전에 12세기 중반 쿠마라 대비 여왕이 그 것으로 여겨지는 비문에서 그녀는 승려를 위한 숙소의 건설 또는 복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가 후원했다는 그 철을 말하자면 그 스님들을 위해서 그 숙소 건립에 이제 건립과 복원에 이제 공덕을 쌓았다는 것이 거기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비문에 언급된 구조가 담마 차크라 지나 비아라라고 널리 주장되지만 어떤 경우든지 1194년 파괴되기 전에 사라나트에 지어진 마지막 구조물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1908년 사라나트에서 발굴된 비문에 이제 사라나트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비록 힌두교도의 왕이고 왕비일 망정 불교를 이제 후원했다는 그런 얘기고. 우리도 조선 시대에 유교를 갖다가 통치 이념으로 이제 삼았지만 고려 시대에 이제 불교가 뭐 국교였고 통치 이념의 기반이었지만은 조선조를 오면서 이제 숭유 억불 정책으로 그러나 왕실에서는 왕실의 뭐 왕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불교를 후원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니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유광 석주 이전 비록 피파 그 원래의 이제 10m 있고 이거 이제 한문으로 여기 그 아쇼카 말하자면 그 대왕의 사자 주두에 대해서 이제 석주 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보드가야와 하고 이제 사라나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성지는 불교 성지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인도를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인도에 이제 4대 성지가 있죠. 4대 성지. 기본적으로 이제 4대 성지가 있고 4대 성지는 이제 보드가야. 예? 보드가야. 또 일명 부다가야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사르나트.
사르나트 노갸원이. 그다음에 이제 쿠시 나가라. 그다음에 이제 룸비니. 이게 4대 성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16 성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 성지, 4대 성지라고 하면은 이제 보드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라, 룸비니고, 8대 성지라고 그러면은 이제 라즈기르, 바이살리, 예, 뭐 상카시아, 또 시라바스티, 사위성 기원정사.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8대 성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발자취가 다 이른 곳이 이제 말하자면 16성지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다가야하고 사르나트를 이제 소개를 했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뭐 쿠시나가라 또 다른 그 성지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